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소원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실 줄 아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또 주님 앞에 책만 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래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시외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환승객이 말합니다. 저기 웬 어르신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네요. 보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님 한 분께서 머리에 이만한 짐을 이제 이시고 이 버스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천천히 오고 거리도 너무나 멀어요. 승객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 그냥 갑시다. 차 뭐 계속 있는데 그냥 갑시다. 그때 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오시고 계시네요. 우리 어머니가 오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죠. 예, 이제 운전대자분 기사께서 우리 어머니가 오시고 계시네요 하니까 뭐 더 이상 빨리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정말 천천히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웬 젊은 친구가 팍 뛰어내려가지고 보따리 짐을 자기가 들고 우리 할머님을 부축해가지고 막 모시고 좀 빠른 걸음으로 버스를 탑니다. 그때 승객들이 너무 기특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당연히 그 어르신은 기사 선생님의 어머님은 아니셨죠. 그냥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처럼 여겨지고 마치 우리 각자의 어머니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보상 심리라고 할까요?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몇 분의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거죠. 감동은 우리의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그 감동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감동의 순간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감동은 이 차디찬 콘크리트 사회 속에서 그 감동을 얻고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재정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감동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감동 얻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물질만 아는 것 같고 성공만 아는 것 같지만 대학생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감동을 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감동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렇습니다. 가족에서도 감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용납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 몇 주 전에 정말 저는 또 이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는 2012년도로 거슬러 내려가죠. 2012년도 이제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들어와서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날 어느 날 수요일 예배였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좀 어려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건설사로부터 이번 달 말까지 1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처리해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당황스러운 이런 요청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준공검사가 나면은 나오기로 한 돈들이 있었지만 준공검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00도 아니고 1억 9천도 아니고 19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안에.
아, 참 난감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보고를 받은 날 수요일이었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제 친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전주에 우연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수요일에 오신다니까 강사로 이렇게 제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집회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슬픈 표정으로 정말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날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12월 송구영신예배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각 가족별로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해요.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전부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뜻밖의 어떤 필요한 재정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뭐 비품을 사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어떤 행사에 이 자금을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해 때마다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걸 어디다가 쓸까? 그리고 이번에도 송구영신예배 때 헌금을 어디다가 쓸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원천교회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진구 목사, 아니 우리는 원천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고 또 초라한 교회인데 아니 그 큰 교회에 우리가 뭐 이 재정을 드립니까? 제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또 다른데 또 생각하면 또 원천교회에 드려라 강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깝지만 봉투 풀면 시험이 될까봐 헌금 봉투 이만큼을 서류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물론 그 안에 있는 이제 재정을 헌금을 다 계수해 보니 우리의 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작은 액수였어요. 400여만 원, 400여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조그만 교회로서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400여만 원의 이 헌금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 시간에 원천교회를 생각하게 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 한 달 안에 22억의 헌금이 거쳤습니다, 여러분. 22억. 그래서 19억을 다 해결했어요. 7억 정도는 성도님들이 빌려주신 돈이었고, 그것을 2년 내에 다 해결을, 상환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또. 물론 자그맣게 짓는 건축, 이제, 200평 땅에다가 이제 짓는 작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우리가 두 배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천만 원을 갚고 왔습니다. 천만 원을 이렇게 갚았어요. 그 교회는 아주 이자를 많이 받은 거죠. 예. 우리는 그 천만 원 헌금을 드리면서 원천교회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원천교회에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듯이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받고 힘을 내셔서 건축 잘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이 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뼈가 부서지라고 일을 하거나 새벽에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충성하거나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우린 너무 우리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 내가 기뻐하는 수준, 내가 감동받는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천천의 수양의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만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백부장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나요? 첫째로는 백부장의 그 겸손함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겸손함. 여러분,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식민지 백성.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치안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사람. 그가 무슨 이스라엘 중에서도 고관대작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간절하게 구한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죠.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구한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우리 자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식민지 백성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장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식민지 백성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겸손함. 저는 백부장의 겸손함에 굉장히 균형이 잡힌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균형 잡힌 겸손. 물론 없는 말이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백부장의 겸손함에는 높은 분을 향한 겸손과 자기 아랫사람을 향한 겸손함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에 그를 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를 향한 겸손함.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균형 잡힌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밖에서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경우 바른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멸시하고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너그러운 사람인데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는 심하게 하는, 멸시하고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어려워하는 분 앞에서만 겸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런 굴복이죠. 정말 내가 어려워하는 분 앞에서 겸손하다면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겸손의 모양을 갖춰야 이것이 균형 잡힌 겸손이고 이것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한 말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나는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겸손 앞에 정말 주님이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에게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섭섭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를 갔는데, 이제 어르신 이제 모시고 식사를 갔는데, 어르신님께서 뭐 좀 비싼 거 그날 굉장히 먹고 싶어가지고, 야, 나 우리 모처럼 꼬리곰탕이 좀 먹고 싶다. 다른 설렁탕 먹으러 갔는지, 꼬리곰탕을 하나 먹고 싶다.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아버님은 우리 다 설렁탕 먹는데 왜 비싼 거 드시려고 그래요? 설렁탕 그냥 드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어르신 마음속에, 야, 나를, 야, 꼬리곰탕만큼도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예. 야, 꼬리곰탕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옛날에 어떤 분이 화장실에 옛날에 그 종이를 쓸어다가 이렇게 신문지 쓸어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놓고 닦은 적이 있잖아요. 뭐, 기억나시죠? 그게 또 야들야들 해갖고 찢어지면 손가락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식사 때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뜯어갖고 이렇게 썼는데 엄마가 그걸 아낀다고 화장실 갈 때마다 주는 거 이렇게. 야, 두 장. 두 장만. 모처럼 세 장을, 자기는 두 장 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세 장, 네 장 싹 가져갔다가 엄마한테 되게 맞고 다시 두 장을 뺏겼어요. 그때 이 아이가 자존감이 완전히 뭉겨졌는데, 뭐라고 뭉겨졌는데, 나는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50이 되도록 어머니를 미워했대요. 어머니를 미워하고 이게 계속 트라우마. 그때부터 자기는 이상하게 자꾸 화장실만 가면 휴지를 이만큼 쌓아놔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런 어릴 때의 질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도 존중이 여긴 받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자고 말할 때, 말씀하셨을 때 다 잠을 잤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더러운 발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존중함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처럼 초라한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죠. 평소에도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겸손한 기도만 들으십니다. 겸손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자 아니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거 기도 할 필요 없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놓고 주여 오늘 아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밥그릇 갖다 놓고 뭘 그런 기도합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오늘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대 잡으면서 3시간 기도하고 운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이 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타고 다니는 차에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야.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너는 이방인 개야.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떡을 줄 수 없어. 너 딸을 고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아,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그랬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현장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모욕감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개라고 취급을 받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떤 대답을 해야 예수님이 감동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개의 그 견권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견권이 상승이 돼서
정말 이 개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죠. 예. 어떤 목사님께서 애완견을 조그만 거 기르시는데 너무 재미가 들리셔가지고 매일 개를 보는데 너무 말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피소드도 많고 마치 손주 보듯이 너무나 개에 대한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설교 시간마다 그 애완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완견 얘기할 때마다 교인들이 어이 목사님 오늘도 개소리 하신다 이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 또 개소리 하신다. 예. 너무 애완견이 예쁘니까 자꾸 이제 예화로 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개의 권리가 가족이 돼버리고 개가 마치 가족처럼 됐어요. 제가 어떤 비디오 영상을 봤는데 진화론자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인권을 견권이랑 비슷하게 본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웃집 사는 사람과 자기 개를 있는데 만약에 이웃집에 불이 나서 이웃집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 그런다면 당신의 개를 이제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개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집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결국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개를 선택했어요. 이웃집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개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게 진화론자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유물사상 또는 또 이 사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만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아요. 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천한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여자의 아이의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은 무익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일들을 정말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정말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시고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하인, 종, 노예 같은 급이죠. 도구예요. 살아 움직이는 도구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소유의 재산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인 한 사람을 위하여 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로비를 해요? 누구가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쉬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존심 체면 다 구겨놓고 가서 간청한다? 이것은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말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하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계급 구조 속에서 그를 애틋하게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동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보다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동해서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고 할 때는 앞뒤 보지 말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각도의 생각이 났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은 백부장의 신분이나 권세로 이해 안 가는 정말 헌신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인만도 못한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하인을 위하여 백부장의 체면을 버리신 그 백부장보다 주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며 못 박히심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이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바디메오 중창단이라고 시각장애인 중창단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젊은 친구들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처음 그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 젊은 친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또는 3살 때, 4살 때 시각을 잃었는데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원망을, 그 어머니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는 늘 울어요.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런데 행복한 표정으로 남성, 여성 중창을 하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신 예수님 모습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 찬양을 가사만 잘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같이 천하고 무능하고 병들어버린 하인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감격했다면 우리는 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10배, 100배는 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격, 감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돌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다시 대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감동하신다.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내가 뭔가 선행을 베풀어서 다시 갚을 만한 사람에게 할 때는 별로 흥분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베풀지 못하면 받을 일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푼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 사랑은 100배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7년 전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7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야, 이거는 어려워서 주는 돈이 아니라 갚으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갚으러 왔습니다. 곱하기 2 쳐가지고 갚으러 왔습니다. 직장 어디 갔냐? 와, 요즘에 제일 핫한 S전자 반도체 들어갔어. 얼마나 잘 들어. 그래서 취업하고 이제 그 돈을 갚으러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청년이 우리 원천교회 청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 이웃께 받은 사랑, 그때는 갚을 수 없었지만 이 청년이 장성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몇 배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10배, 2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일 큰 건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우리 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뭐 아프리카, 아시아 땅끝에 있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들어요. 참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저 목회자 자녀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제가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좀 뚝 떨어졌으면 정말 사업자금으로 좀 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어. 야, 남들은 돕는다고 하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데 형제자매를 내가 못 돌보는구나.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천금을 줘도 소용이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 식구를 위해서 3일째 금식하고 있다.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믿음이 그 하인을 낫게 했던 결정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상관이 명령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제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면 가고 옵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경험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밑에 부분은 군사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사상가 또는 혁명가 또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 정도, 아니면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예언가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잡으시면 한쪽 편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는 이 자기의 어떤 정권에 대한 욕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칫 보면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초고 이게 무뎌지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주님은 감격하셔서 누구보다도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내가 봤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저는 우리 원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교회다. 야, 믿음 있는, 이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이게 믿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원청교회 성도는 주일학교부터 논년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다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파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